제 스스로 생각해냈던 건 아니고 그 인디 뮤지션 분들 몇 분들께서 이제 녹음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너무 가격적인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진행적인 것도 인디 뮤지션들이 혼자 진행하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스트링팀을 섭외하는 거나 스튜디오를 섭외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획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디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리얼 스트리밍 꿈도 못 꿨던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저희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메모리 작가님 건가? 아 작가님 그 메모리 폰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기획했던 거 치고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이라 좀 버벅이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신경 쓰면서 서로 조금 시너지가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평소에 하던 이제 음악이 아닌 것들이 작업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게 너무 제 입장일 수 있지만요. 핵 감동? 사실 뭐 막 무슨 막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가 막 그런 건 아닌데 아 참 이 사람들이 되게 진정성이다. 저희 팀 사람들이 진짜 진심이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리고 여기 참여해주시는 융스트링 팀도 그렇고 서울 스튜디오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하는데 저는 진짜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박자만 잘 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번동시에 뭐 서빙을 하는 거 다른 분 제가 일단 매주 프로로 다운스피드 했거든요. 너무 좀 셀 것 같아 가지고 아무리 미쳐도. 이거 여거 아니고 여기. 여기. 맨날에 칼 매달 맨날에 칼 이거 관심. 단장님은 아무튼 이거. 전 개인적으로 그 프리템포인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리템포인 곡을 편곡하려니까 이게 마디수가 막 안 맞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막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 템포를 맞춰서 해달라는 막 소통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가지고 이제 나는 편곡자 인생은 끝이 났나.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랬었는데 정말 우리 에임스트링 그 수장 작가님께서 딱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인디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이틀 밤을 샜던 때 정말 잠도 안 자고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 값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이 좀 더 빛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새로운 깨달음이 된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그 악보에 네. 저기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첫 부분 끝 부분이 서로 달라서 네. 돌이켜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면서도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느꼈던 그런 희열이나 그런 보람감 같은 게 좀 나중에도 크게 계속 제 안에 좀 남아서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점점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곡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 할 만큼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냥 편곡한다는 것도 행복했고 이게 다른 뮤지션 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작가님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융스트링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주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아쉽죠. 이제 끝이니까. 네, 거기 피아노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줄어야겠다. 다시. 41에 틀어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항상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도 사실은 잘 없고. 근데 그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되는 이 분야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시려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언젠간 꼭 잘 된다라고 사실 제가 말씀 장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계속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처음부터 프로였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결국에는 더 큰 곳에서 많은 분들께 자신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디뮤지션 파이팅! NCT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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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